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11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떨어지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30일 2839.01로 맞춰 한 달간 131.6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월간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연속 하락한 건 2008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5개월간 코스피는 457.67포인트 하락하며 올해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을 시작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이슈 등의 요인이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